3번 있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아우, 팔 아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옷을 한번 입어볼... 자. 아, 아파. 이 손도 부러져서 어떡하지, 이거? 아, 아프네. 일단 이렇게 입고요. 이제 스커트를 한번 입어볼 텐데. 야, 이 스커트 지금 밥 먹어서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거. 이제 밥 먹으면 안 되는 옷인데. 여러분, 제가 10,000원의 행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10,000원의 행복이에요. 5,000원, 5,000원 해서도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외출을 할 수 있다. 아, 손 아파. 와. 얼굴 보지 마시고요. 입만 살짝 봐주세요. 이렇게 입고요. 이렇게 입고. 제가 똑같은 옷을 이틀 연장 입진 않은데, 지금 이 스커트에 이 옷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블라우스도 예쁠 것 같아. 플라티를 입어볼까? 자, 이제 이렇게 안경을 벗고요. 안경을 벗고, 머리를 매만져보면 됩니다. 저도 핑크색 바지는 왜 나오는 거야? 어때? 얼굴 보지 말고. 어? 응. 그렇게 성의 없이 할 거야? 좋아. 쟤 괜찮아? 응. 선생님 같아? 아니.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 진짜? 아, 얼굴 보지 말고 이야기해. 어차피 안 보여, 얼굴은. 몸 스타일만 보라고. 선생님. 만 원의 행복이잖아. 만 원 없는 거 다. 진짜 미쳤나? 만원 넘잖아, 그거. 5천원, 5천원이잖아. 동료가 사왔잖아. 이건 옛날에 산 거라서 금액이 얼마지? 그건 잘 모르, 그런 마음도 없는 거지. 그건 20대 때 산 거래, 어떻게 기억을 해? 특허도 많이 사는 지금. 열받게, 진짜. 그 팩트는 인정? 결론적으로 만원 없는데 인정? 이거. 너 저거 개는 사람인가 봐. 니가 시켜. 내가 어떻게 시켜. 너무 쉽게 시키면 되지. Love, yo, what up? 엄마 차가 여기로 오는 거야, 엄마? 왔대,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있던데? 아니, 차키 넓게 가겠어, 안 그래도. 어디에? 차, 그 운전석에. 그렇게 해도 돼? 뭐 또 안 될 거 뭐 있어. 차 너 훔쳐가면 어떡해? 너 아니면 아무도 안 훔쳐가. 양 플리피 라 야. 와, 배기름이 금방 오. 아, 나 조금씩 여기서 5kg만 빠진대. 5kg인데 참 3kg만 빠진대. 뭘 살을 더 빼, 엄마. 이미 충분히 말랐는데. 야, 이 배 나온 거 봐. 이 옷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돼, 엄마. 넌 내 나이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럼 뭘 생각해? 닥쳐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 와서 짜증나니까. 그래? 좀 비치고 좀 해야겠다, 엄마. 네가 좀 해. 나 하면 안 돼. 조금 뒷머리가 너무 못생겼는데, 엄마? 어? 머리 어떡하지? 왕마의 쪽까지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돼있냐? 아, 흰머리. 엄마 이제 흰머리로 기르는 게 어때요? 나 그릴 거야. 나 그렇게 스커트 칠 거야. 반발. 응? 라. 어때? 야. 공주님 같아? 엄마 봐봐. 공주님 같겠어. 그 여왕 같아? 아이고. 머리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어젯밤 파티를. 그래? 아, 발 아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쪽이? 이렇게 딱 받쳐서 그래. 근데 이 손톱이 와 씨 너무 아픈데 오늘 애들아. 그 춤은 뭐야? 이 소모차 지금 아까 신동이 쳐가지고 이거 몰라? 빠바빠빠빠 빠바빠빠빠 빠빠 빠바빠빠 빠빠 빠바빠빠 빠바빠빠빠 뭐야? 내가 물어봤잖아. 어 좀 싸. 라인 때문에 못 싸. 넘어가라. 그 근육이랑은 뭐 했을 거야.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컨셉이라고 몇 번을 말을 하니? 뭐 말하는 거야 막 근데 지금? 나? 파운데이션도 하는 거야 이제? 어 해봤어. 왜? 파운데이션도 알아? 알지. 어... 지금 왜 지금 제일부터야? 어 파운데이션도 알아? 어... 알지. 내가 뭘로 보는 우리 거야? 우리 아들이 파운데이션도 아는구나. 아이라인도 하는 거야? 이거는 아이 펜슬이거든. 아 그래? 왜 엄마한테 눈썹을? 미쳐가지고 간다 왜? 눈썹이 없는 사람도 있어? 눈썹을 왜 그리는 거야? 눈도 그리지 그래? 야 하루 종일 아이패드 갖고 있는 고삼아 들어가라. 으아 야 야 분홍 바지 들어가라. 내 거 건드리지 말고 영상! 쳐다도 보지 마. 비율 실화야? 왜? 엄청? 너무 예쁘지 않니? 비율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너 어떤 뜻이야? 콩스하다고 비율이.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게 나와? 뭐 아니게 나오면 안 되는데? 바지를 그렇게 입었는데 그 정도면 심한데? 아니, 짧게 나와? 아니, 아니, 길게 나와. 어, 너무 화제 너무 세게 하는데, 근데? 야 진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화장 진하게 한 여자는 못 만나 이제. 아니요. 왜, 왜냐면 20대랑 엄마가 똑같아? 뭐라고? 똑같아? 고딩이랑 엄마가 똑같아 지금? 고딩이 왜 화장을 해? 왜 안 해 그러면? 언제 화장해? 아가씨 돼서 해야지. 에이, 에이. 에이구. 18살은 목을 푸는 녀석. 그런 발언 했다가 꼰대라고 엄마가 먹어봐야지. 에이구. 야, 꼰대가 있어야지. 어서. 진짜 꼰대들은 되게 이런 말이 꼰대 아닌 줄 알아 지금. 나 꼰대야. 난 대놓고 꼰대인데 무슨 소리야? 엄마 극심한 편이고 그게. 난 꼰대야. 난 걔 그지같이 고등학생들이 화장하는 거 이해 못해. 자신 없는 애들만 화장하는 거지. 우리같이 예쁜 사람은 화장 안 한다고 어릴 땐 안 했다고. 허기 지금도 안 하지만 내가 오늘 좀 멋 좀 부렸네. 자, 제 차는 뽕뽕이를 타고 떠났고요. 아까 떠났잖아요. 저는 지금 렌트한 차량이 왔을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소나타라고 하는데 앞서에 보면 저희 아들이랑 엄청 싸우죠. 아, 진짜 너무 간섭이 심해서